안녕하세요. 호놀룰루 트레이드 윈드입니다. 오늘은 여기 그 신문에 보게 되면은 보통은 이제 오비추얼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그게 나오거든요. 근데 요즘에는 이제 바뀌어가지고 이제 뭐인 메모리 뭐 이런 걸로 나오는데 이거 좀 약간 오래된 신문인데 여기 보니까는 스콧 워커라는 분이 돌아가셨다고. 이 사람은 이제 크게 기사가 났네요. 그러니까 만약에 뭐 시간이 되시면은 스콧 워커가 1944년부터 2019년까지 살으셨다는데 뭐 데이비드 보위 뭐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한테 영향을 끼치고 뭐 그다음에 이제 이 사람 음악이 아주 굉장히 뭐 천재적인 그런 음악. 이 사람 그 목소리가 뭐 굉장히 좋네요. 바리톤 같은 목소리네요. 한번 들어보니까 아 그래서 여기 밑에 써 있는 거 보면 스카라드 who became a teen idol in Britain in the 1960s and later immersed himself in experimental music. 그래가지고서는 그 시험 음악을 뭐 여러 가지 많이 해가지고 음악이 굉장히 뭐 The Old Man Is Back 뭐 이런 타이틀도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그 신의 스탈린 뭐 이러는 거에다가 저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일렉트릭 시언이라는 뮤직이 있는데 일렉트릭 시언 이거는 뭐 CIA가 뭐 고문하는 거 그런 걸 가지고 뭐 음악을 만들었다 그러는데 이 사람은 이제 프라이데이 인 런던 이게 이 신문이 이게 3월 27일자예요 2019년 그러니까는 올해 그리고 이제 워커 appeared on Dutch television in 1968 해가지고 이게 이제 1968년에 그 Dutch Netherlands 텔레비전에 나왔던 거그 사진이었나 봐요. 76살에 뭐 근데 맨 처음에는 그래도 음악을 2018년까지 계속해서 만들어가지고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그 서바이벌스 살아계신 분들은 워커 서바이벌스 his partner 그 같이 이제 결혼을 안 하고 같이 사신 분이 이제 베벌리라는 사람이고 이제 도로 딸이 있고 그 다음에 그랜도로가 있는데 이 그랜도로는 2011년에 죽었나 봐요.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오비추어리를 보게 되면은 이제 좀 약간 뭐 유명한 사람들은 이렇게 크게 나오고 이제 보통 사람들은 뭐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제 이런 거를 이렇게 보면은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나이를 이렇게 보는데 어떤 분은 61살에 돌아가시고 막 여기는 저기가 뭐 하와이는 오래 사신 분들은 89, 93, 뭐 77, 50 이런 분들은 정말 안 그리고 이제 최고 좀안 되신 분들이 뭐냐면 한 65살 정도 때 돌아가시면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65살부터 소셜 시큐리티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 다음에는 뭐 그냥 돌아가셔가지고 하나도 못 받으시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막 97살, 92, 93, 90 그러니까 뭐죠 90, 88, 91뭐 이런 거 뭐 어떤 분은 맨날 뭐 저기가 94, 뭐 90, 89뭐 이래가지고 이제 이런 거를 어떤 분은 보면서 뭐저 옛날에 한번 뭐 텔레비전에서 뭐 이렇게 그 하는 분이 뭐 I beat 뭐 어쩌저쩌고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이제 광고가 나오는 거는 이제 돌아가신 분들이 이제 그 플로리스트 그 꽃집이 광고가 나오지 어디서 하냐 이분들은 뭐 굉장히 오래됐네요. 베르타니아 플로리스트 1937년부터 여기 이렇게 졌고 그래가지고 뮤티풀 심퍼시 그러니까 심퍼시 그 가면은 그 카드가 있죠. 그게 그러니까는 그 동정심이라고 그래가지고 동정심이라고 그러지 그 카드가 아그 돌아가셨다고 마음이 가슴 아프다고 그러는 걸로 나오지요.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여기서 나온 게 교타쿠라는 여기 일본 여기서는 이 식당이 뭐한세 개인가 네개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케이터링 음식 케이터링 한다고요. 그래가지고 보통 이제 돌아가시게 되면은 아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셀리브레이션 오브 라이프라 그러죠. 그 삶의 그 셀리브레이션 한다고 돌아가신 거 그러니까 슬픈 게 아니고 이제 그런 걸로 해가지고서는 이제 그 돌아가신 분들 뭐그 즐거웠던 얘기 뭐 재밌는 얘기 그러면서 해피타임 뭐 그렇게 뭐 그런 영화도 있죠. 너할때 죽지 말고 뭐 이제 울지 말고 나 죽었을 때 울지 말고 즐겁게 파티하라고 유언으로 그렇게 뭐 파티금을 미리 또 이렇게 따로 주는 사람들도 있어요. 그리고 또 여기 섹션에 광고 나온 게 이제 에스테이트 하면은 이제 그 집, 뭐, 좀, 뭐, 거대한, 굉장히 좋은 집도 이제 에스테이트라는데, 그 재산, 뭐, 부동산, 뭐, 이런 거를 전부 다 말하는 거죠. 그 자산, 갖고 있는 거, 자산, 뭐, 이런 걸로 에스테이트 하는데, 이분이 이제, 그분이 뭐를 하냐면, 윌, 유언이죠. 윌스, 그리고 트러스트가 신탁, 이런 걸 하고, 그 다음에 이제, 메디케이드 플래닝. 아, 이거 뭐, 그걸 어떻게 할 건가? 그, 돌아가셨을 때 호수를 계속 끼울고 있을 건가? 뭐, 호수를 끼우지 않을 건가? 이런 것도 다 저기 하거든요. 그리고 이제 택스 어떻게 내는 건가?
그러니까는 가령에서 세금을 굉장히 많이 내면, 요즘에는 근데 뭐, 이게 무지 많이 늘어났어요. 그래서 부자를 갖다 계속해서 세금 저기를 해주니까, 그 부자들이 돈은 점점 많아지고, 그 부자가 세금을 안 내기 때문에, 그, 뭐 여기는 뭐 푸드 스탬프 뭐 이러는 거 하는데, 그 사람들이 뭐그돈 없다고, 그뭐 트럼프가 저번에 깎는다고 그러죠? 그래가지고, 그 다음에 에셋 하면은 에셋 프로텍션, 이게 자산인 거죠. 우리나라도 에셋, 뭐, 스탁, 그런 게 있죠. 그리고 이제 보통은 이제 장의사가 이제 오하우 모슈리라는 데가 있다고요. 그리고 넥스트 데이 크리메이션, 그 다음날 바로 그 크리메이션, 뭐, 태워가지고 할 수가 있다. 그리고 그 크리메이션 패키지는 언제, 한, 895달러부터 시작된다. 뭐,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뭐 다, 뭐 하고 그러는데, 돈 없는, 이런 것도 돈 없으신 분도 있고,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무덤에다가, 묘지에다가 하시는 분들도 있죠? 묘지에다가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광고가 이렇게 나오는 건가? 그, 세미트리 플랫이라고 그래가지고, 그 무덤 하는데 이제 얼마냐면은, 마운틴 뷰 해가지고 두 개에, 5,300원, 도 있고, 한 개는 5,300원이고, 두 개는 이제 16,000불이다. 그 다음에 밀리라니 메모리얼 파크도, 여기는 두 개에 5,700원이다. 여기는 그두개 옆에 있는 거, 한개 각자 5,000불짜리다. 뭐 이런 걸로. 그 미리미리 사두시는 분도 있어요. 어떤 분은 나중에 돌아가시고 보니까, 돌아가셨을 때 가보니까 그 무덤자리가 세 개나 있더래요. 그러니까 이게 정신이 없으셔가지고, 뭐 그냥 누가 또 사라고 막 노인 양반들한테 이렇게 하면은 뭐 사는 거예요. 뭐, 그리고 또 이제 여기 미국은 그 저기 하시지 않으신 분들은, 그 자식이 없는 분들은 그 재산이 전부 다그 저기로 가요. 재산이 전부 다 나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 저기 했을 때, 하기 전에 뭐 자기가 주고 싶은 사람, 뭐 이거 형제 어떤, 우리나라 어떤 여자분은 자기 아들을 어떻게 뭐 한국에 놓고 온 아들이 있다고 그 아들을 찾아서 돈을 준다고 너무너무 열심히 돈을 모으셨는데,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그 밤에 심장마비로, 그러니까 요즘에 이상하게 막 밤에 심장, 어떤 분 46살, 어떤 분뭐 50살, 뭐 60살, 뭐 이런 분들이 많이 이렇게 돌아가시니까 매일매일 행복하게 사시는 게 좋겠습니다.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, One Man Live By 뭐 이런 거할때 톨스토이가 그쓴 글이 있는 것이, 뭐 인간은 가슴에 둔 사랑, 그 다음에 하느님을 섬기는 거, 그 다음에 저기 뭐야, 일, work, 그세 가지를 가지고 뭐 산다고 합니다. 예, 감사합니다.